3월, 4월 국내에서 잡히는 생물고등어. 사시면 후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산물 부탁해. 대진호 선주입니다. 3월 이후 요즘 들어까지 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물고등어를 사와서 구워 먹어보면요, 기름기가 쭉 빠지고 밋밋하고 퍽퍽한 맛의 이 고등어 맛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담백한 맛도 어디 가고 없고, 요즘 고등어 맛이 왜 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시기에 잡힌 생물고등어를 왜 절대 피해라고 하는지, 또 어떤 고등어를 구매해야 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등어 두 마리, 망치 두 마리, 요거 두 마리, 요거 두 마리. 아, 이거 썰지 마, 썰지 마, 그냥 주소 그냥. 오늘 제가 죽도 시장에서 종류가 다른 생물 고등어를 사가 왔습니다. 첫 번째 고등어는요, 태평양 고등어라고 불리는 참고등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먹는 고등어 맞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기름고등어라고 불리는 망치고등어입니다. 여름고등어라고 불리죠. 이 둘 모두 엊그제 잡혀온 생물고등어입니다. 그 전에 제가 좋은 고등어는 어떤 고등어인지 설명하고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어가 왔습니다. 고등어가 왔어. 싱싱한 고등어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호흡이 무늬 같은 게 선명한 게 좋고, 상태가 안 좋으면 이 흐릿해집니다. 지금은 합격. 눈깔 상태도 투명하고 이 정도 보면 순도 최상. 오래되면 눈깔 자체가 황달처럼 노랗게 보입니다. 이것도 합격. 이 아가미는 이 붉은 선흥빛처럼 여기 싱싱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합격. 너도 합격. 빨간색입니다. 오래되는 거는요, 이 검게 변합니다. 참고등어는요, 배를 보시면 하얀 은백색 매끈한 몽에 무늬나 점도 없고 완전 광이 이빨이 납니다. 10월에서 2월이 제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을부터 맛이 좋아져. 고등어는 가을이 제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는요, 겨울 1월, 2월에 최고 맛이 있더라고요.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이 곤쟁이 같은 게 이빨이 들어가 있네. 다음은 망치 고등어라 해서, 이 배를 보시면요, 참고등어와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있죠. 보통 여름 고등어라고 해서 수산시장에 가면 망치 고등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오히려 참고등어보다는 망치 고등어가 기름기가 많아서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 배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참고등어는 이 먹이 활동을 했는 것 같고, 이 망치 고등어는 그래도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네.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핏기를 빼고. 자, 다 됐습니다. 아, 이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망치 고등어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잘 굽혔다, 굽히기는. 뭐가 이래 밍숭밍숭하노? 빡빡하다. 기름기 한 개도 없다. 다시. 야, 기름기가 쭉 빠져서 완전 이거 니맛 니맛 돋다. 맛이 왜 이래. 야, 이제는 태평양 참고등어도 한번 먹어볼게요.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참고등어도 기름기가 말라 삐뚤어졌다. 와, 왜 이리 뻑뻑하노. 다시. 담백한 맛도 별로고, 밍숭밍숭하여 맛이 별로다. 여러분들, 망치 고등어와 참고등어는요, 가을이나 겨울 제철에는요, 맛 차이가 확연하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을 먹어봤는데 두 개 다 밍숭맹숭하에 니맛 니맛도 없습니다. 왜 3월과 4월에는 생물 고등어를 피해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거머기가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거머기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고등어들이 산란기에 접어들면서 이 지방기가
빠져서 기름기가 아예 없습니다. 종류 불문하고 망치 고등어, 창 고등어 할 것 없이 밍숭밍숭할 니만 내 맛도 없습니다. 지금 잡힌 국내산 생물 고등어를 절대 드시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기에는 어떤 고등어를 드셔야 될까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너희들은 물리고. 첫 번째는요, 작년 가을 이후 비축한 전부 냉동 고등어인데요.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를 위해서 냉동한 고등어입니다. 이렇게 급속 냉동해서 시장에서는 해동을 해서 손질해서 주는데요. 이게 녹아서 해동이 되면요, 생물인지 냉동인지 또 잘 몰라요. 해동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생물이나 똑같죠? 알 수가 없습니다. 해를 따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노르웨이산 고등어입니다. 이 마트나 시장에 가면 냉동 상품으로 자주 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비축 냉동 고등어와 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구워서 좀 전에 생물과 맛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북태평양 창고등어, 작년 가을 이후에 비축한 냉동 고등어입니다. 대서양의 노르웨이산 고등어입니다. 자, 드디어 다 구패했습니다. 먼저 노르웨이 고등어. 이야, 촉촉하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와, 환장하네. 아까 전에 생물 고등어하고 완전 비교 불가다. 기름기 줄줄 흐르고 담백해. 제대로다. 작년 가을에 금냉에서 비축된 냉동 고등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이거다. 와, 녹는다, 녹아. 보기에도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게 담백해 보이지? 우와, 이거 봐봐. 바로 이 맛이다. 노르웨이산도 맛있는데 작년 가을에 이 저장한 이 고등어, 이게 더 맛있다. 야, 이거 아니다. 산란기에 접어들면서 기름기가 쭉 빠진 이 고등어, 진짜 니 맛, 내 맛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3월과 4월, 5월 달에는요, 이 생물 고등어를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가시면요, 물어보십시오. 이 고등어가 작년에 정부에서 비축된 고등어나 아니면 상인들이 직접 비축했던 고등어인지, 그런 고등어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구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고등어를 종류별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니, 제일 맛있는 거 순서를 한번 얘기해 봐라니까. 다 먹어보고. 작년 가을 겨울에 비축한 정부 고등어가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 노르웨이산. 세 번째는 지금 잡힌 생물 고등어. 저는요, 와,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이야, 이거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입만 베렸습니다. 4월 지금의 생물 고등어는요, 고마 이 작고요. 냉동 고등어를 추천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 이후에 기름 찬 고등어를 기다리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어야, 10월달에 보자! 촬영은 여기까지! 이야, 이 갈매기부터 날아온다. 창대야, 이 감성이 가는 길은 감성이가 안다 하지 않았느냐? 그걸 니만 알지 말고 이 반도 신공을 동해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파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창대야, 오느라! 이제 왔다. 이야, 이 뱀이가 이거 뭐야? 황금어자이다!